2006년도에 12월달 일본 열토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한 사건으로부터 네. 시작됩니다. 먼저 모니터를 봐주시겠어요? 네. 이게 뭐... 도쿄 신주쿠에서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네, 신원 미상의 토막 시신이 상반신에 이어서 하반신 그리고 머리까지 각각 다른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데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좀 거리가 상당하죠. 아우, 신주쿠에서 시부야가 거리가 좀 돼요. 또 아래 세리가야 공원? 머리. 거긴 또 엄청 멀어요. 엄청난 사건이네. 일본 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이 토막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도대체 처참하게 네. 살해를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토막난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은 30세의 남성 미츠하시 유스케였습니다. 젊다. 진짜 젊네요. 살해된 유스케는 세계 3대 투자은행 중 하나로 손꼽히는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 중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유능한 재원인데. 네. 유스케의 소식을 듣고 정말 큰 슬픔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유스케의 유일한 가족인 아내 카와구치 카오리였습니다. 아, 카와구치. 결혼을 했었네. 아내 카오리 또한 일본의 5대 대기업 중인 하나인 마루베니에 다니고 있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아, 아내 입장에서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엘리트 가족에게 이렇게 처참한 살인 사건이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유스케와 카오리가 처음 만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유스케와 카오리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아, 우리는 운명이다 라고 서로 느꼈고 이런 이끌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서로 어떤 원하던 포인트가 있었던 건가요? 잘 맞은? 네, 맞아요. 유스케는 카오리의 예쁘장한 얼굴과 화려하고 되게 세련된 느낌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5대 대기업의 정규직이라면서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카오리는 유스케의 잘생긴 외모에 1차적으로 반했고요.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급 만 원짜리 알바 중이지만 저는 곧 거물이 될 겁니다. 오, 자신감. 라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모습에 반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자신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스케가 워낙 솔직하고 당당하니까 모든 여자들이 반할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네요. 뭘 해도 헬로입니다. 헬로입니다. 네, 그렇죠. 눈빛을 보고. 네. 근데 당차게 본인 소개를 했지만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서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살았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카오리는 그러지 말고 내 자취방에 같이 지내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했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합니다. 불 붙었구나. 동거를 하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욱더 커졌고 이 유스케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 아무래도 운명의 여자 만난 것 같아. 기필코 행복하게 해줄 거야. 어디 가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들으면은 아, 기분 좋죠. 너무 좋죠. 네. 유스케와 카오리가 너무나도 진한 사랑을 속삭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존재가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아, 이게 누가 찾아오면 안 돼. 이 두 사람을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임신이었습니다. 아, 임신. 아, 다행이다. 네. 아, 뭐 그럴 수 있죠. 누가 찾아왔다고 네. 하면 항상 두려워요. 유스케는 남자친구로서 애기 아빠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됐고요. 카오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없어서 비록 결혼식은 못하지만 앞으로 당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 라고 하며 프로포즈를 합니다. 되게 괜찮은 사람이네요. 이전에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것도 그렇고 책임져야 할 때 책임감 있는 모습도 괜찮고. 그러게.
하지만 이렇게 말한 유스케와는 달리 카오리는 입장이 첨예하게 달랐어요. 카오리는 우리 형편이 임신은 아닌 것 같아 라며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맙니다. 유스케는 중절 수술 강행을 했던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번을 계기로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취직을 하자라고 이를 악물고 준비를 하는데 2년 만에 취업에 성공을 합니다. 강단이 있네요. 네. 남자가 유스케가 책임감도 있고 이 굴지의 금융회사에 다니는 남편 유스케와 국내 대기업 소속인 아내 카오리는 누가 봐도 엘리트 부부 중에 하나였어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지 4년째 되던 어느 날 유스케와 카오리는 말다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유스케는 집을 나갑니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유스케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와. 뭐 어떻게 싸웠길래. 카오리는 유스케가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조차 없으니까 너무나도 불안하잖아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집을 나간 지 사흘이 돼서야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아 그냥 가출인 줄 알고 있었는데 기다렸다가 너무 안 오니까 이게 아까 그 사진들로 이어지는 그 시간대인 거예요. 맞아요. 집을 나간 지 한 달 만에 토막난 시신이 되어서 카오리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와 이게 지금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단순하게 말싸움하고 집을 나갔는데 누가 왜 유스케를 죽인 겁니까? 경찰은 재빠르게 용의자를 특정합니다. 와 바로 특징이 바로 특정이 될까 이게? 그러게요. 어 여자인가 봐요. 남자 뭐지? 어 두 명. 경찰은 아내를 포함한 이 세 명을 아내 포함이에요? 네, 용의자로 특정을 합니다. 아니 근데 카오리가 왜? 네. 왜 유스케를? 카오리가 제일 먼저 지목된 이유는요. 카오리에게는 유스케를 만나기 전부터 만남을 이어오던 불륜남이 있었습니다. 여자한테 있었구나. 카오리의 불륜남은 바로 두 번째 용의자입니다. 아... 카오리가 자신도 모르게 결혼한 게 너무나도 짜증이 나는데 자신이 카오리에게 선물했던 그런 것들을 제멋대로 이 남편 유스케가 사용해 왔기 때문에 유스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용의자로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으로 또 지목됐던 이 여성은요 바로 유스케의 불륜녀였습니다. 네? 아 이거 엉망이구만요. 유스케. 네. 아 이거. 아, 그게 뭔가 유스케가 좀 불쌍해 보였는데 이제는 아 유스케도 살짝 좀 다르게 보이네. 유스케는 불륜녀에게 조만간 나 아내랑 이혼할 거다. 그리고 너랑 새로운 가정을 꾸리겠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불륜녀의 눈에는 유스케와 카오리의 이혼이 쉽지 않아 보였던 거예요. 이에 화가 난 이 불륜녀가 유스케를 살해를 했을 거다 라는 가능성을 두고 용의자로 지목을 한 겁니다. 그 논리로. 어쨌든 최종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있을 텐데 누굽니까? 경찰은 주변 탐문 수사를 끝낸 후에 한 명으로 범인을 지목을 합니다. 자, 모니터로 확인하시죠. 아, 야, 이걸 혼자 했다고? 이건 진짜 너무 무서운 토막살인 사건인데. 어? 어? 여자인가? 카오리인가? 카오리가... 네, 여자는 남편을 토막내고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아내예요? 보시다시피 최종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유스케의 아내 카오리였습니다. 와 어떻게 남편을 토막을 내죠? 아니 토막을 내고 사체를 여기저기 야, 그 먼 거리를 혼자서 저걸 했다는 게 전 더 신기해요. 저게 말이 되나? 아니 이제 드디어 유스케 취직시켰는데 카오리는 뒷바라지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왜 죽였죠? 카오리와 유스케 부부는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 비밀들이 무엇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소개팅에 나간 이 카오리는 상당히 우리 집은 부유하고 자신은
대기업의 정직원으로 공무 중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카오리의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고요. 이미 집은 빚더미에 앉게 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카오리는 본인을 대기업 정사원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파견직으로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던 처지였고요. 월급 또한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 컸네. 카오리는 아주 그냥 다른 캐릭터를 만들고 소개한 거네요. 모두 다 거짓이었던 거죠. 거짓이에요, 다 거짓. 심지어 카오리가 아이를 마다한 이유도 따로 있었습니다. 평소 카오리는 명품으로 도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고 이 명품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성매매를 통해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큰 비밀이구나.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 임신을 하게 되면 본인이 명품을 사기 위해서 했던 성매매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명품까지 못 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던 거죠. 그렇다면 유스케는 카오리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유스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카오리의 모든 것들은 오래된 고객이 준 카드로 두 사람이 동거를 하던 집도 구하고 생활비도 내고 명품도 구입해 왔던 건데 이 사실 또한 유스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스케를 만났을 때는 시급 되게 싸게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그쵸. 상황이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유스케를 마음대로 선택한 거예요, 카오리는? 유스케가 처음 만났을 때 보여줬던 그 패기와 야망 이런 걸 보고서 자기를 돈방석 위에 올려놓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 유스케가 모건 스탠리에 취업을 하면서 카오리의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죠. 투자였네. 유스케는 무슨 비밀이 있었어요? 유스케 또한 카오리와 비슷했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끼리 만났어. 카오리를 처음 만난 날 당시부터 학자금 대출금과 함께 도박빚이 약 3천만 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박 문제가 있어. 이게 지금. 게다가 유스케는 나는 부자고 대기업 정직원이야 라고 소개한 이 카오리를 본 순간 아, 이 여자는 나를 흙탕물 속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다 라는 생각을 하고 게다가 카오리가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되자 자신도 부자 세계의 일원이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패밀리가 된다. 그렇죠. 네. 이제 뭐 굉장히 부잣집의 남편 아이 아빠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겠구나.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속고 속이는 관계에 불과했던 거죠. 모건 스탠리는 근데 진짜인가요? 예. 그건 진짜예요. 그래요? 모건 스탠리가? 맞아요. 네. 언제나 카오리만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던 이 유스케가 세계적인 금융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나도 급상승한 거예요. 그렇죠. 자신감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언제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 카오리에게 실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유스케는 누구보다 아이에 대한 열망이 좀 컸어요. 하지만 카오리는 계속해서 아이는 나중에 갖자 라고 차일피일 임신을 미뤘고요. 자신의 아이를 너무나도 낳고 싶어하는 한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길로 바람을 피게 된 거죠. 그게 불륜녀였구나. 그리고 카오리는 당연히 이렇게 변한 남편을 의심을 하죠. 카오리는 결국 유스케의 옷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습니다. 숨겨뒀던 녹음기에는 카오리의 예상대로 이 불륜녀와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나 지금 아내와 이혼 얘기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나 당신 닮은 우리 아이 갖고 싶어. 당신 손에 물 묻으면 나 너무 속상해. 집안 일은 내가 다 할게. 라며 나에게는 전혀 보여주지 않는 유스케의 다정스러운 대화 내용이 녹음됐던 겁니다. 평소에 남편한테 한 번도 이런 얘기 못 듣다가 불륜녀한테 네. 하는 얘기를 직접 그 남편 목소리를 들으면은 눈 돌아가죠. 뒤집히죠. 그죠. 카오리는 대놓고 유스케에게 따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거실에 앉아서 유스케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려요. 유스케는 불륜녀와 시간을 보내느라 그날 하필이면 너무나도 늦게 들어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카오리는
자신이 마시던 이 와인병으로 유스케의 머리를 사정없이 수차례 내리칩니다. 유스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했고요. 카오리는 유스케의 시신을 토막을 내고 토막난 시신들을 유기를 했던 겁니다. 와. 유스케의 시신을 유기하던 날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오늘따라 아침 날씨가 참 좋다. 남편이 있을 때는 날씨가 맑아도 정말 어두침침했던 동네인데 오늘은 맑고 되게 깨끗하고 좋다. 이런 약간 미친 여자처럼 생각을 하면서 유기를 하러 갔다고 해요. 야, 유기하면서 그런 하러 가는 길에 그랬다고요? 네. 그 아침 당일날. 뭐 어쨌든 남편을 처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카오리. 인정하나요, 본인은? 순순히? 카오리는 나 남편 시신 유기할 때 남편 목소리 들은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갔구나, 이제. 경찰서 거울에서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어요. 아, 정신이 나간 게 아니고 정신 나간 척을 하는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재판부는 동기가 뚜렷한 것은 물론이고 범행 계획을 실행하고 이 시체 유기와 은폐를 공작한 것으로 보아 범행 당시 정신 상태는 멀쩡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징역 15년형을 내립니다. 15년 밖에 안 돼? 그러니까요. 토막까지 냈는데. 너무 짧다. 사랑에는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일본 장미의 전쟁이었어요.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